어린 시절에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집에서 부모님의 보살핌 아래 보호를 받으며 성장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밥이 차려져 있고 속옷과 양말이 부족하지 않게 빨래가 되어 있고 먹을 것이 냉장고에 항상 채워져 있으며 나도 모르는 새 쓰레기도 항상 비워져 있습니다. 나를 위한 누군가의 시간과 노력이 담긴 수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무한한 지원의 손길 덕분에 따로 노력을 하지 않아도 건강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어느 시기가 되면 이런 모든 것들을 스스로가 책임져야 하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공부를 하기 위해서나 취직을 해서 또는 결혼을 하며 자립을 하게 되는 것이죠. 스스로의 삶을 온전히 책임지는 날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들이 자립을 해 혼자 살기 시작할 즈음 스스로의 삶을 잘 꾸려나갈 수 있는 좋은 습관이나 노하우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살아가는 데 힘이 되는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독립적인 삶.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가장 기본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것은 집안일이 아닐까 합니다. 자신이 머무는 생활 공간은 삶의 중심이며 그 안에서 스스로를 돌보는 능력은 인생을 굳세게 살아갈 수 있는 단단한 힘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생활에 있어 청소나 정리를 하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과입니다. 청결한 공간은 건강뿐 아니라 행복과도 직결되니까요. 옛날 어르신들은 집에 쓰레기가 쌓여 있으면 가난뱅이 신이 눌러앉는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안에 쓰레기가 여기저기 굴러다니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썼다고 하죠. 사람이 사는 이상 쓰레기는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생활 자체가 매일 생기는 쓰레기와의 전쟁이 아닐까요? 시도 때도 없이 생겨나는 쓰레기는 실로 어마어마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쾌적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쓰레기만 바로 처리해도 공간은 꽤 청결하게 유지됩니다. 그런데 이 간단한 일이 생각보다 지키기 쉽지 않습니다. 쓰레기통까지 가는 것조차 귀찮아 손이 뻗는 반경 내에서 모든 걸 처리하려 하다 보니 순식간에 여기저기에 쓰레기가 굴러다니게 되고 그런 쓰레기들이 불쾌한 악취를 만들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쓰레기가 여기저기에 쌓여 있는 그런 집에서는 쾌적하게 지내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적은 양이라 해도 쓰레기는 바로 버려야만 합니다. 수시로 생기는 쓰레기를 빠르게 처리하려면 공간마다 쓰레기통이 있는 것이 좋겠죠. 꼭 좋은 쓰레기통이 아니더라도 비닐이든 쇼핑백이든 쓰레기를 담아 바로 비워낼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적은 양이라도 자주 버리다 보면 많은 양의 쓰레기를 한꺼번에 모아 버리는 것보다 더 편하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을 겁니다.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린다. 이 간단한 규칙만 지켜도 말끔한 집을 유지하는 일이 그리 어렵지만은 않을 겁니다. 청결한 사람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습니다. 반대로 청결하지 못한 인상을 주면 자기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각인됩니다. 물론 일상이 정신없이 바쁠 때면 집안일도 몸가짐도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며칠이나 같은 옷을 세탁하지 못한 채 입기도 하고 설거지 그릇이 쌓일 때까지 내버려 두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활이 이어지다 보면 자신은 모르지만 타인은 느낄 수 있는 특유의 생활 냄새를 풍길 수 있습니다. 관리하지 못한 생활 공간의 쾌쾌한 냄새가 몸에 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좋지 않은 냄새를 풍기는 생활이 지속되면 어느새 주변 사람들에게 단정치 못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주게 됩니다.
물론 어느 집에나 생활 냄새는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집 냄새가 의류에 밸 만큼 지독한 악취가 되지 않도록 집안을 깨끗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집안의 냄새를 잡는 데는 뭐니뭐니 해도 환기가 제일입니다. 문을 계속 닫아두면 아무리 청소해도 집안 공기는 상쾌해지지 않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어 집안 구석구석 바람이 잘 통하도록 환기를 해주어야 하는 것이죠. 맑고 건조한 날은 환기하기에 최적의 날이 되어줍니다. 이런 날은 벽장이나 옷장, 신발장의 문도 활짝 열어 바람을 통하게 하고 화장실 문도 열어주어 눅눅한 공기가 고여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기만으로도 좋지 않은 냄새의 원인을 제거하고 곰팡이가 생기는 것 또한 방지할 수 있으니까요. 환기를 자주 하는 것만으로도 집안의 냄새는 꽤 많이 제거될 수 있습니다. 하루를 상쾌하게 맞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잠자리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귀찮은 마음에 이불을 그대로 두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이불을 펴둔 채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밤새 덮었던 이불을 개고 난 뒤 침대 시트나 패드에 공기가 통하도록 해주어야 하는 것이죠. 매일은 아니더라도 이불을 햇볕에 널어 볕을 쬐어주는 것도 침구를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뽀송하게 관리된 이부자리를 하루의 끝에 펼친 다음 몸을 누이면 몸도 마음도 포근해집니다. 반대로 정리되지 않고 어질러진 침실에서 매일 밤 잠을 자는 일은 하루에 복잡했던 일들을 모두 끌어안고 잠에 드는 듯한 심란한 마음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루 중 가장 편안하고 안락할 수 있는 장소는 매일 밤 잠드는 침실이 아닐까요? 침실의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는 일은 마음 건강을 위해서도 참 중요합니다. 평소 자신이 돈을 쓰는 패턴을 파악하고 있나요? 만약 자신이 얼마의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한다면 지금까지 돈에 대해 별다른 생각 없이 살아왔다는 의미인지도 모릅니다. 돈에도 흐름이 있습니다. 나에게 들어왔다 나가는 돈에도 나름의 패턴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돈의 그 흐름을 파악해야 어느 만큼 저축을 하고 얼마만큼 소비할지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일 또한 쉬워집니다. 살다 보면 예측할 수 없는 일이 꽤 많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럴 때 도움이 되는 것은 역시나 돈이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한 돈이 있다는 것은 매일을 느끼는 안도감부터 다르게 해줍니다. 안정적이고 마음 편히 살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돈의 흐름을 파악하고 돈이 모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만의 돈 관리 방법이 잘 정립되어 있다면 그 어떤 변화에서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테니까요. 부자일수록 작은 돈을 지출하는 일에도 민감하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작은 돈도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통장에서 돈을 찾을 때 편리하다는 이유로 가까운 편의점 기기에서 인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수료가 든다는 것을 알지만 상관하지 않고 그냥 이용하는 것이죠. 또 공과금 고지서를 받으면 습관적으로 테이블 위나 가방에 넣어두고서는 지급일을 넘겨 연체료를 내야 하는 일을 반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소한 경비라 해도 불필요한 비용을 계속 지불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 아까운 일이 아닐까요? 또한 이렇게 소소한 돈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더 큰 돈을 낭비할 가능성 또한 크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속담이 있듯 작은 돈이라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사소한 돈도 관리를 잘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커다란 지혜가 되어줄 것입니다. 신용카드가 필수적인 도구로 여겨지는 시대를 살다 보니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통장에서 돈을 찾는 느낌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신용카드를 쓰다 보면 빚이라는 감각도 무뎌져 정신을 차려보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카드 빚을 떠안게 됩니다. 사실 신용카드는 기본적으로 생활비에 쪼들리지 않는 사람이 쓰는 것입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한 대금을 따로 떼어놓고 대금 결제일에 어김없이 납부할 수 있다면 신용카드를 써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축도 없고 수중에 현금도 없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갖고 싶은 물건이 있어도 신용카드를 쓰지 말고 돈을 모아서 사야 합니다. 자신의 형편에 맞는 소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돈 관리가 어려운 사람이라면 간단하게라도 지출과 수입을 기록하는 일기장 같은 느낌의 가계부를 기록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너무 거창하게 쓸 필요도 없습니다. 날짜와 금액, 대략 어디에 썼는지 간단히 기록하여 일단 지출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기록하다 보면 자신이 돈을 쓰는 스타일을 자각할 수 있고 소비 습관을 현실적으로 파악하게 되면 나름의 돈 관리 요령도 생기게 될 것입니다. 돈은 우리의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기에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돈의 의미를 알고 올바르게 다루어야 합니다.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의 중심에는 생활이 있습니다. 공부를 하는 것도 돈을 버는 것도 생활이라는 토대가 원활히 흘러가야만 잘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생활을 돌보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밥을 해먹고 청소를 하고 설거지와 빨래와 같은 지극히 사소해 보이는 집안일은 일상을 유지하는 핵심이라 할 만한 중대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인생을 살다 보면 매일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자연히 괴로운 일도 슬픈 일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럴 때는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을 만큼 의욕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슬프고 힘들 때일수록 일상 속에서 해왔던 것들을 놓아버리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해낼 때 예상치 못했던 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책상 위를 청소하고 난 뒤 속이 후련해져서 기분이 좋아진 적도, 지저분하던 집을 말끔히 치우고 난 뒤 누군가를 초대했을 때 흐뭇했던 경험이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그런 긍정적인 경험을 떠올리며 스스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일에 실패했을 때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집에 틀어박혀 쓰레기가 뒹굴고 먼지투성인 채로 있을 게 아니라 일단 힘든 일은 잠시 잊고 책상 위에 어질러져 있던 페트병이나 과자 봉지를 치운 후 책상을 깨끗하게 닦고 집안을 청소기로 돌려보는 겁니다. 주변을 정리하는 작업이 마음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테니까요. 또 먹으림조차 없다 싶어 허기진 배를 안고 그대로 잠들지 않고 따끈따끈한 밥을 지어 먹으면 그 밥의 온기가 지친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겁니다. 꼼짝할 힘도 없다 싶어 외면하고 싶었다 해도 막상 이런저런 일들을 해보면 느끼게 될 겁니다. 나의 생활을 돌보는 집안일이 지금 여기에서 살고 있는 나 스스로를 확실히 인식하는 작업이라는 것을요.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로움으로 매일을 요령 있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